자, 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오늘도 역시 복소수 30문제 마지막 불타는 금요일 불태우십시다. 오늘은 문제 줄여주는 거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알았죠? 30문제 다 풀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계속 풀었던 것들 똑같이 또풀 거니까 같은 유형들이거든. 그러니까 잘 따라오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오늘 것도. 쉬우니까 빨리빨리 하자. 자, 일단은 복소수 개념을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짚어줄게.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게 이제 실수의 실수. 실수 개념을 배웠었어. 자, 실수가 막 유리수, 무리수 해가지고 막 루트 있고 막 그랬지. 자, 실수까지가 이제 중학교 범위였어.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조금 더 확대가 돼. 허수가 있어. 허상의 수야, 허상. 그래서 실수와 허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i로 표현을 하지. 예를 들면은 루트 마이너스 2. 자, 루트 마이너스 2는 우리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안 된다 했지. 그건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했지. 근데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허상으로 있는 거야, 허상으로. 그걸 우리가 이제 숫자를 표현을 해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바꿔줄 수가 있지. 그럼 봐.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i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1은 i다. 오케이? i로 표현을 해준 거야. 그래서, 허수와 실수. 얘를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해. 복소수. 오케이? 복소수.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복소수야.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둘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복소수를 보통 표현할 때 우리가 복소수 Z라고 하는데, Z는 A 플러스 BI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러면은 요 부분이 실수 부분, 요 부분이 허수 부분. 보면은 i가 붙어 있는 애가 허수 부분이고 a가 실수 부분이야. b는 실수야. 여기 i가 붙어서 이 전체가 허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b 자체는 실수야. 그러면은 복소수 z를 써줄 때는 항상 a 플러스 bi가 되는 거야. 응? 오케이? 그럼 봐봐. b가 0이면 어떻게 돼? b가 0이면 여기 허수 부분이 사라지지. 그치? 허수 부분이 사라져. 그러면은 A만 남게 되니까 B가 0이면은 복소수 Z는 실수가 되는 거고. 자, A가 0이면 어떻게 돼? A가 0이면은 실수 부분이 사라지지. 그럼 허수만 남지. 순수하게 허수만 있는 것을 우리는 순허수라고 하는 거야. 순허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런 식으로 두고 풀면 돼. 복소수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았지? 이 정도만 할줄 알면 되니까. 자, 그럼 실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i가 붙어 있으면 허수지. 얘는 아니야. 그 다음, 요거 10은 실수, 실수. i의 4제곱, 이거 거듭제곱 나중에 저번에 할때 배웠었는데, i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지. 그럼 i의 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i의 세제곱은 i 제곱 곱하기 i가 되는데, 봐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i가 되고, i의 네제곱은 i의 세제곱 곱하기 i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i, 봐봐. i 세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i였지. 마이너스 i 곱하기 i가 돼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i 제곱은 1이야. 실수가 돼, 실수. 그럼 1 더하기 2니까 3이니까 얘도 실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i 붙어 있으니까 얘가 허수지. 허수가 있으면은 이 전체적인 수는 허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도 아니게 돼. 그러면은 총몇 개야? 3개. 이렇게 써주면 돼.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복소수 Z가 순허수, 방금 내가 뭐라 했어? 순허수는 실수 부분이 0인 수라 했지. 그치? 복소수 Z가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봐봐, 이런 거는 그냥 다 전개해버려. x제곱 플러스 x제곱 i, i를 일단 좀 뒤에다 쓸게. 그게 좀 편할 거야 보기가. 그 다음 이것도 전개하면은 플러스 x 마이너스 3x i 플러스 2i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러면은 이런 거 항상 실수 부분은 실수끼리, i는 i끼리 묶어줘. i가 뭐뭐 있어? 얘가 i 가지고 있고, 얘 i 가지고 있고, 얘도 i 가지고 있지. 그럼 i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묶어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i. 그리고 나머지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리는데, 봐봐, 문제에서 여기서는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거지. 그럼 혹시 이런 문제도 나와? 실수가 되도록 하는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자, 순허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되지. 얘가 0이 되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봐봐,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수가 있으면 안 되지. 얘가 0이 되면 돼. 오케이? 그거의 차이밖에 없어. 여기서는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 값이라야지. 순허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0이 돼야지. 그럼 뭐야? x.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그럼 x는, 봐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값이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값이 두 개네. 자, 봐봐, a를 여기다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면 i가 사라지지. 전체적인 값이 0이 돼버리지. 그러면 그건 실수야. 실수가 되지 않게 순허수가 되려면은 여기에 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돼.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빼기 3 더하기니까 0 돼버리네. 1은 안 되겠지. 그래서 1은 제껴.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어렵지 않지? 아, 그리고 아까 문제 줄여준다 거 없다는 거는 구라야. 3의 배수 빼고 풀어. 3의 배수 이게 유형당 3문제거든? 근데 내가 한 문제 풀어줬지. 이거 풀고 3번, 6번 이렇게 풀지 마. 자, 7번 봅시다. 3의 배수 풀지 마. 자, 봅시다. 7번. 자, 3 플러스 2i. 빨리 풀고, 20문제밖에 안 되니까. 3의 배수 빼면 20문제밖에 안 되거든? 빨리 풀고 쉬어. 내일 주말인데 놀아야지. 자, 6-7i는 a 플러스 bi 이렇게 있지. 이거 전개해봐. 똑같아. 똑같이 분배법칙 적용하면 돼. 얘는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그러면은 18-21i 플러스 12i 마이너스 14i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그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플러스 14가 되지. 두개 더하면은 32 마이너스, 이거 두개 더하면은 몇이냐? 마이너스 9i. 그러면은 a가 32, b가 9 하면은 20.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아, 32 마이너스 18이네. 미안. 하면은 여기가 4가 되고 14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문제를 잘못 봤네. 자,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를 어려워하더라고. z를 쓸때 내가 어떻게 쓰라 했어? a 플러스 bi라 쓰라 했지. 켤레 복소수는 z, y가 되는 거고, 이것은 a-bi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냥 그게 끝이야. 이거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반대야. 그럼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 허수 부분 반대. e 플러스 i. 허수 부분 없으니까 그냥 5. 허수 부분 부호 반대. ei 끝. 쉽지? 오, 쉬워라. 다음 13번 봅시다. z는 z가 i에다가 a 플러스 루트 5 i의 제곱이래. 자, 이거 제곱해봐. 제곱해. 곱셈 공식 그대로 따라하면 돼. a 제곱 플러스 2 a 루트 5 i 플러스 제곱
오, 아이의 최고. 이렇게. 끝. 이거, 아이가 뭐야? 아이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5 실수 부분 플러스 2 a 루트 5 i 허수 부분 여기다가 i를 한번 더 곱해주지. i를 한번 더 곱해주지. 그럼 뭐야? a 제곱 마이너스 5 i 플러스 2 a 루트 5 i 제곱. 이렇게 i 제곱 뭐야? 마이너스 1이지. 이거 다시 써주면은 마이너스 2a 루트 5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5 i가 됩니다. 그럼 봐봐. 얘가 z는 z가 되도록. z는 z가 뭐야?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랑 같으려면 b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5가 0이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a 제곱이 5니까 a는 풀마 루트 5가 되겠지.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쉽지? 외치울게. 자, 이거 복잡해 보이지? 자, 알파는 뭐 이거고 베타는 이거고 켈레복스는 뭐? 뭐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묶으면 어떻게 돼? 알파의 켈레복섯을 묶으면 알파바랑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도 베타바로 묶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공통 인수가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렇게 하면은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이거 두개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지.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알파바 베타바 더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지. 오, 또 켈레복수수네. 서로 또 켈레복수수네. 이거 두개 곱하면 뭐야? 합차지, 합차.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 이거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2가 되는 거지. 쉽다. 너무 쉽다.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끝내자. 자, 3 플러스 EIZ, Z바. A 큰 Z는 무조건 A 플러스 BI로 두고, Z바는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두면 끝이야. 별로 어려울 거 없어. 자, 넣어봐. 3 플러스 EI에다가 A 플러스 BI.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3, A 마이너스 BI가 10 플러스 2i를, 그럼 이거 전개 쫙한 다음에, 전개를 딱 해. 그런데, 오른쪽은 같은 항등식이야. 전개해봐, 이거 뭐야. 3a 플러스 3bi 플러스 2ai 플러스 2bi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3bi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치? 오, 이거 사라지네. 그네. 그리고 이거 y 제곱 뭐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실수부분끼리 묶으면은 6a 마이너스 2b 플러스 2ai가 돼. 근데 이게 10 플러스 2i 돼. 그럼 봐봐.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 돼. a는 1. a 1 넣으면은 6 빼기 2b가 10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 금방금방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복소수 z는 1-2i가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쉽죠? 자, 이거 거듭제곱 아까 했던 거 아까 i는 i 1제곱은 이거 아까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 헷갈리는 사람 맨 앞부분 봐봐.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 i의 4제곱은 1이 돼. 그러면은 똑같이 i의 5제곱은 i가 되고, 왜냐면 봐봐, i의 5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야. 그치? 그래서 i가 되는 거야. i의 4제곱 1이잖아. 그치? 이게 반복이 돼. 계속 순환이 되는 거야. 규칙이 있어, 규칙이. 마이너스 1 i의 7제곱은 마이너스 i.
2의 8제곱은 똑같이 1. 그러면은 봐봐. 봐봐. 4의 배수는 i 4제곱, i 8제곱, 뭐 i의 뭐 예를 들어 i의 400제곱 이렇게 있다 치자. 4의 배수들은 다 1이야 그냥.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i의 23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i의 20제곱 곱하기 i의 3제곱 4의 배수로 끊어주는 거야. 여기를. 그럼 이게 1이지. 그럼 이건 그냥 i의 3제곱이야. i의 3제곱 아까 뭐다? 마이너스 i다. 여기 써주면 돼. 쉽지? 범칙 이렇게 하면 돼.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여기서 25번부터 30번까지가 다 똑같아. 같은 유형이야.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이야. 루트 안에 음수가 있지. 이걸 무조건 루트 7, i로 바꿔줘. 루트 4, i,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봐봐. 봐봐. 루트 마이너스 7은 루트 7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루트 7, i로 바꿔준다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뭐야? 루트 7 곱하기 루트 4는 뭐야? 루트 21이지. 28이지, 미안해. 아니지, 이게 루트 4가 2니까 2루트 7이겠지. 그치, i 곱하기 i는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2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쉽지? 여기 다 풀어봐, 너네가. 꼭 이꼴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편할 거야. 유리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거 유리할 때, 이런 거 유리할 때도 그렇고, 바꿔주고 하면 편할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빨리 풀고 쉬세요. 알았죠? 빨리빨리 하고. 제발, 제발 미달 남지 말자. 나도 집 일찍 가고 싶다. 알았지? 수고.